몇 개의 별자리가 있나? 별자리는 모양을 형성하는 별들의 무리입니다. 국제천문연맹에서 인정한 공식 별자리는 88개이며 그중 절반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별자리는 바빌로니아, 이집트, 아시리아 문화와 같은 이전 문명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별자리는 17세기와 18세기에 유럽인들이 추가했습니다. 별자리는 지구의 표면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의 별자리가 다릅니다. 북반구 별자리에는 큰 곰자리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이아 등이 있습니다. 남반구에는 포에닉스, 루퍼스, 센토러스와 같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밤하늘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쪽 반구에서 볼 수 있는 12개의 주요 별자리가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지평선에서 낮게 보이고 남반구에서는 하늘에서 더 높게 보입니다. 이 별자리는 조디악 별자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가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생일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특징 특성을 할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의 조디악이 당신이 태어난 날 태양 뒤에 있던 별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경험적 증거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조디악에 따라 운세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웨이페어러는 별을 사용하여 바다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별자리는 일종의 GPS로 사용되었습니다. 북반구에서 북두칠성 지점을 따라가면 북쪽을 나타내는 북극성이 나타납니다. 별자리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가면서 고대 문화는 더 먼 거리를 탐색하고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향을 잡을 랜드마크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별자리는 하늘에 있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1930년이 돼서야 88개의 별자리 경계가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인 별자리 지도가 있으면 과학자들이 별의 이름을 더 쉽게 지정할 수 있고 미래의 과학자들이 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